굿모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오는 홍아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자, 오늘은 저희들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주말! 이야! 쭈우! 자, 주말은 진짜 이유 없이 입이 귀에 걸리기 시작하고 막 행복하죠, 아침부터. 자, 오늘은요, 내한 식단 특집 그 마지막, 제 6탄. 오늘 먹을 메뉴는요, 바로 파프리카 밥입니다. 파프리카 밥. 파프리카 밥 3개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삶은 달걀 그리고 배추 된장국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파프리카 밥 보이시나요? 파프리카 밥. 어저께 제가 접시에다가 이렇게 삥 둘러갖고 먹었던 반찬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한 그릇에다가 때려갖고 비비면 비빔밥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처럼 비빔밥을 한 거예요. 비빔밥. 고추장 살짝 넣어갖고 비빔밥을 이 파프리카 속을 비워갖고 빼서 여기다 채워 넣은 거예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 파프리카가 수분도 아주 풍부하고 그런데 비타민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같이 먹으면 진짜 상큼해요. 상큼? 상큼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시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뭔가 색달라요. 왜냐면 맨날 비빔밥만 먹으면 진짜 지겹거든요. 그래서 약간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갑자기 이런 게 떠올라서 저기 예전에 진짜 한동안 많이 해 먹었었어요. 아, 벌써 침이 막 넘어가요. 자, 국물이 있는 날은 국물 먼저 맛봐야 되겠죠? 시원하게. 파프리카 밥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어. 이걸 저처럼 그냥 통으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위에만 살짝 잘라갖고 비운 다음에 채우면 되고요. 아니면 이게 너무 커서 좀 먹기 힘들겠다 싶은 분들은 파프리카를 반을 잘라서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반을 잘라서 두 개로. 그러면 이게 한 입에 이렇게 딱딱딱 먹기 편하거든요? 저는 괜히 이렇게 먹는 게 좋아서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밥이 차있죠? 비빔밥 간을 좀 세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이 파프리카가 워낙 수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잡아주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다이어트 음식이니까요. 이거를 그렇게 이전에 해 먹을 때또 짜게 해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짜지 않아요. 오히려 파프리카랑 같이 먹으면 싱거울 정도로. 아니면 그냥 길다랗게 이렇게 잘라갖고 왜 알배추에다가 밥 이렇게 올려서 싸먹듯이 길다랗게 그렇게 드셔도 돼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두 번째 그릇 오픈! 짠! 짜라라라 짠! 아, 이 녹색, 이 초록색 파프리카만 있었어도 신호등 색깔을 딱 완벽하게 만드는 건데, 그죠? 아까워요. 자, 어쨌든 두 번째 것도 먹어볼게요. 아, 어저께 유벤투스하고 친선 경기 보셨나요? 야, 저는 어저께 그 경기가 원래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무슨 팀 K리그 뭐 나오고 뭐 이러길래 무슨 올스타전인가? 뭐 K리그 이제 개막하기 전에 뭐 친선 경기인가 보다 했는데 상대가 유벤투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못 봤나? 설마? 호날두도 왔나? 이랬는데 호날두가 와 있더라고요. 와, 너무 놀랐어요. 호날두 오는지도 몰랐는데. 물론 팬으로서는 살짝 아쉽긴 해요. 어저께 경기에 뛰는 모습을 못본 거는. 근데 한편으로는 보니까는 막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이나 막 글들 보니까 이 아쉬움을 넘어서 막 호날두에 대한 실망감? 뭐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한다 쳐도 막 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게 호날두 잘못인가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아니, 어저께 한국축구연맹에서 분명히 걔네들이 26일 중국에서 출발하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러면은 하루 정도 텀을 줬어야 되는데 K리그 이제 개막한다고 27, 28이니까 오늘 내일 경기 있다고 무조건 26일 날만 해야 된다고 이래 버리니까 빡시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중국 쪽에 태풍 오고 이래갖고 기상 때문에 2시간이나 지연해서 연착을 했는데 피곤하죠. 그럼 뭐 최상의 컨디션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사인회도 일단은 컨디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하긴 했지만, 그거는 솔직히 너무 무리하게 일정을 잡은 연맹 탓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물론 아쉽긴 해요, 진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 때나 이럴 때 몸푸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준다던가, 그래도 이 쇼맨십, 어떤 팬서비스 차원에서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것 정도는 어떠리?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몸값이 750억이잖아요, 750억. 그거, 예? 컨디션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설프게 괜히 경기 뛴다고 뛰었다가 혹시라도 다치면 어떡해요? 예? 그 귀한 몸에 스크래치라도 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어저께 전 좋았어요. 어저께 이과인도 나왔고, 어저께 부폰 나왔잖아요, 부폰. 아니, 왜 이렇게 한 5, 60처럼 보이죠, 부폰? 부폰이 나올 줄이야, 깜짝 놀랐어. 아마 부폰이 대신 이게 나와준 게 아닌가,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쨌든 멋있었어요, 멋있었어. 어저께 세징요, 아, 세징요 어저께 그골 넣고 보셨나요? 세리머니? 호! 하는 거? 아, 이거 끝나고 나서, 저희 전반 끝나고 나서 세징요가 가갖고 이제 호날두랑 같이 어깨동무하고 이야기하는 모습 보니까 좋더라고요. 단백질도 먹어줘야 되겠죠? 자, 어느덧 마지막 그릇입니다. 짠. 아이고, 이거는 제가 여기를 너무 많이 잘랐네요. 비스듬하게 잘못 잘랐어요. 저 지금 발견했네요. 아, 아까워라. 나중에 좀더 먹어야 되겠어요, 이거는. 자, 이거 지금 원래 비빔밥 제가 먹던 양한 그릇이 다 들어간 거예요. 세 개. 세 개. 그래서 비빔밥은 뭐 특별한 재료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반찬. 뭐 콩자반도 들어가고 멸치볶음도 들어가고 뭐 숙주나물, 콩나물, 뭐 미나리 이런 거 넣어갖고 그냥 저기 고추장 조금 하고 들기름. 들기름. 들기름을 좀 둘렀어요. 그래서 들기름하고 이렇게 하고 안에다 그냥 넣으면 딱 맞아요.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마트 가셔서 이렇게 되게 큰거 있잖아요. 큰 거. 큰거잘 찾으셔갖고 잘라갖고 비운 다음에 그냥 채우기만 하면 돼요. 뭘 채워도, 뭐 고기를 채워도 되고. 뭔들 안 맛있겠어요? 그것도 새롭잖아요, 그죠? 괜히? 괜히. 그러니까 똑같은 비빔밥인데 그릇만 파프리카로 바꿔서 먹어도 진짜 이 맛이 괜히 달라요. 괜히 맛있는 거 하고. 마지막 계란. 마무리해야 되겠죠? 잘 먹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홍화는 오늘도 아주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깨끗! 너무 맛있었어요. 아, 자, 오늘로서 다이어트 특집 볼륨 3 레알 식단 특집 마무리됐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다이어트 특집 볼륨 1, 2, 3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1, 2, 3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참신한 아이디라고 생각하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다이어트만 지금 3주를, 다이어트 관련만 3주를 하다 보니까 다소 좀 재미가 떨어진다, 좀 약간 지루하다, 왜 다이어트만 하냐 이런 의견도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 주시고 또 같이 즐겨주신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말이에요. 날씨가 지금은 좋은데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시기 전에 일기예보 꼭 확인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우산 같은 거꼭 챙겨 나가시기 바랄게요. 기분 좋게 외출했는데 비 맞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시면서 든든하셨다면, 그리고 홍화 덕분에, 홍화의 다이어트 특집 볼륨 1, 2, 3 덕분에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또 새로운 특집으로 여러분들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홍하는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